진짜를 가장한 가짜 사랑에 대해서 착한 아이 증후군, 조력자 증후군, 구원자적 사랑, 불같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이거 되게 긴 얘기인데요. 착한 아이 증후군이 있다는 사람, 착한 아이 증후군은 간단히 얘기하면 사랑받기 위해서 착한 아이처럼 행동하는 거잖아요. 말하고 왜 그러냐, 사랑과 인정이 굶주려 있으니까. 그래서 남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경향을 보이죠. 이게 헷갈려요. 이거. 네. 그래 이제 진짜 사람 같은 느낌,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나 감정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거의 챙기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옷도 일부러 허름한 것도 입어요. 간혹. 그래서 항상 타인을 필요로 해요. 타인들의 시선에 매우 민감하고 두려워하고 사람들한테 아주 뭐 쉽게 하면 다 꽂혀 있다 그럴까. 이런 사람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데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부채감 같은 걸 갖게 합니다. 죄의식이나. 이기심이네요. 네, 진짜 사랑이라고 사람들은 못 느끼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채감 느끼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진짜로 들은 얘기예요. 어머니가 어릴 때마다 이제 그 목욕을 그렇게 좋아하셨다는데 목욕탕 가서 목욕하는 거를. 그 당시에 목욕탕 가는 것도 좀 형편상 어려웠나 봐요. 꽁치구이인가 뭐 이렇게 생선구이를 해주면서 엄마가 너희들한테 이걸 주려고 한 달 동안 목욕탕에 못 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개가지고 가시 발라서 이렇게 주는데 막 취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 아 진짜 당사자고 얘기를 했어요. 취할 것 같대요. 그런 기억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부채감이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 꽁치를 먹으려고 엄마 목욕도 못 하시고 이렇게 만드는 게 문제예요. 근데 옛날에 그런 건 있잖아요. 이제 어머니들이 이렇게 가난했을 때 밥을 이제 먹지 않고 아, 너네 더 먹어라. 내색 안 해. 내색 안 해. 아 내색을 안 한다. 설명을 안 한다. 어머니 내색 안 해요. 아 그러네요. 그럼 우리 막 몰라서 막 짜장면을 두 그릇 먹고 막 애처럼씩 그냥 막 먹는 거야. 그럼 너 막 맛있지. 난 너 먹고 왔어. 너 먹었어. 근데 나이 먹고 생각하니까 매우 눈물 나지. 아 그때가 그때 아는 게 아니구나. 나이 먹고 막 아 우리가 철없이 그때 어머니도 드셨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항상 그러셨구나. 이게 하면 막 눈물 찰찰 나는 거야. 이제 막 돌아가신 다음에도 어머니 사랑을 떠올리면. 근데 이 엄마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거 해주려고 내가 모욕도 못 가고 뭐 이렇게 살살 풍겨 내색을 해줘. 그래서 부담감 무지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애들은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한테 받은 만큼. 그래서 부채감이 생겨요. 그래서 안 좋다 이런 얘기고요. 조력자 증후군은 남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작 자기는 돌보지 않는. 맨날 가족들한테는 이제 맛있는 음식 해주면서 자기 하루 종일 찍고 뭐 그 있잖아 묵은 밥만 먹고 앉아 있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괜찮은 동기에서 하는 좋은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착한 아이 증후군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건 그렇게 사랑받고 싶은 거니까. 그럼 언젠가 나와요 이제 그 얘기가. 나는 평생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누룽지만 먹고 살았다 뭐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애들 막 억울하죠. 우리가 언제 그러라고 했어요 뭐 이런 이게 싸움이 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조력자 증후군이고. 이게 그 책에서 보니까 그런 어떤 이 사람이 성장하고 좋아지고 막 그런 게 자기가 도움을 준 거에도 기뻐하고. 네. 근데 이게 또 좋은 동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같이 성장하는 거에 대한 기쁨. 그건 좋은 거예요. 이건 뭐냐 가르쳐? 이건 뭐냐면 도와줌으로써 자기가 사랑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렇군요. 목적이 달라요. 이 사람이 성장하는 게 기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핵심이 성장해서 아니에요. 네가 도와줬으니까 성장했구나. 이 네. 칭찬. 다 내 덕이야. 이거 이제 혼자 이게 마음속으로. 그게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죠, 사실. 칭찬 받고 싶어. 자, 그다음에 구원자적 사랑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평강공주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름까지 붙였는데 옛날에 평강공주가 온 달 이렇게 주워 가지고 주워 따라 안 되겠죠. 잘 이렇게 데려와서 뒷바라지 해가지고 네네. 장군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이거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게 방금 제가 얘기한 이거네. 이거. 네? 안 돼. 네,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바꿀 수 있어. 나면 너를 바꿀 수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불행에 빠진 사람 좋아하고 맞아. 밑바닥 삶을 사는 사람 좋아하고 그래요. 맞아요. 막 힘들어하는 애를 찾아가가지고 굳이 막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옛날에 우리 학생운동할 때는 또 나름대로 엘리트 대학이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밑바닥 여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연애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렇게도 되는군요. 네, 그게 돼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톨스토이 소설 부활에
네흘류도프 공작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야말로 그 당시에 이제 쉽게 말하면 창녀, 살인자로 된 여자를 사랑하기로 결심해요. 결심해. 예, 거의 결심이 중요해요. 아, 결심했어요? 사랑하기로 결심해. 이런 여자 사랑하겠다. 난 이런 여자를 사랑하겠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난 이렇게 고결한 사람이야. 난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걸 확인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여자를 택하는 거예요. 진주가 진흙밭을 들어가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미친나 이 자식이. 너 미친나.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그 남자를 깨우쳐주게 하는 이런 소설로 진행되는데. 어떻게 한방 먹는지 궁금하다. 노동운동에 네. 투신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도 있을까요?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백인백 실패하죠. 자, 이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거예요. 그 상대를 개조하려고 하는 거고 개조할 수 있는 힘이 자기한테 있다고 믿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상대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능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즉 우월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랑이라고 볼 수 없는 자기 만족적인 행동이죠. 근데 얼핏 보면 되게 숭고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막 바칠 것 같고 헌신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불같은 사랑, 소위 낭만적 사랑, 열정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운명적 소울메이트 만나는 순간 첫눈에 반해 급속히 불타오르는 사랑. 첫눈에 반했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신분이나 경제적 격차 같은 현실적 장벽을 훌쩍 뛰어넘는 사랑. 러브스토리 유명한 부잣집 남자를 사랑하는 가난한 집 여자에게 서로를 너무나 사랑해서 둘 중에 하나 죽으면 나머지도 상대를 따라 죽는 사랑. 로미오와 줄리엣 딱 그러죠. 자, 근데 어떻게 첫눈에 반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한가요? 불가능하죠. 찬성파, 반대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봐. 심리학자들이 첫눈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원인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외모지상주의자다, 그 사람이. 딱 외모만 따지는 거예요. 그분이 뭐, 외모가 별로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정보가 없거든요. 외모가 별로면 안 반해. 그러니까 외모 지상주의자들은 딴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외모만 있습니다. 속이 쓰레기가 차 있든 뭐 있든 외모만 이쁜데. 네, 외모 지상주의자는 아니신 아니죠.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옛날 돌이켜보니까. 자, 외모 지상주의자. 두 번째 이유는 상대가 꿈속에서부터 그려오던 이상형일까 하는 경우. 그러니까 자기가 다 있잖아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백마탄 왕자라든가. 난 누구 만난 거야 도대체. 누구라든가 하여튼 이게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근데 딱 어떤 놈이 백마 타고 와. 그러면 우와. 이거네 이거야. 이렇게 넘어. 이것도 사실은 자기 욕망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자기가 욕망을 투사해서 만들어낸 게 이상형 아니에요. 이성에 대한. 근데 그거 만났을 때 이제 뿅 가는 거고요.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상대가 자기의 강렬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걸로 예상돼요. 예를 들면 나는 애정결핍이 심한데 사랑을 막 퍼줄 것 같아 그 놈이. 삽이야 삽 정도가 아니고 포크레인으로 막 퍼질 것 같은 느낌. 그러면 불타올라요. 자기의 강렬한 욕망을 충족시켜 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에리 프롬이 이거를 신랄하게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사실상 그들은 강렬한 열중 곧 서로 미쳐버리는 것을 사랑의 열도의 증거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기껏해야 그들이 서로 만나기 전에 얼마나 외로운가를 입증합니다. 이렇게 신랄하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너무너무 외로워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었는데 그 외로움을 채워줄 것 같은 사람이야. 그럼 불이 막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만나기 전에 얼마나 상태가 안 좋았는지를 보여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 이게 주변에는 불 같은 사랑 유형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주변에 많다고요? 세 번째 아닐까요 주로? 아니요, 구원자적 사랑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아니 이 이유 중에서 외모 지상주의 뭐 이런 거 외로웠어가지고 자기 욕망 충족이 예상될 때 그렇죠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럼 불러요. 최근엔 더 외로움들이 많아지니까 애정도 이렇게 건강하게 받거나 이런 경험들이 없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돈이 너무 없어서 돈 많은 사람 만나고 싶어 죽겠는데 돈 냄새 팔팔 풍기고 다가와 불이 막 나요 그냥 난 이 사람을 너무 너무 사랑해. 이거 의식적인 과정은 아니죠. 왜 자기의 그 돈 없는 거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 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불 같은 사랑은 그렇다는 것이고요. 자, 이 둘 마지막으로의 사랑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이 로미오와 줄리엣이에요. 네. 동반자살을 하는 동맹으로서의 사랑이요. 그럼 이렇게 누가 사랑을 했는데 서로 사랑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하나가 죽으면 따라 죽는다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 그 연인 하나뿐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못 죽잖아요. 그렇죠. 딱 한 명 있었던 거예요, 둘 다. 그렇네. 한 명. 그러니까 딱 한 명만 사랑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요? 그럴 수 없죠. 뒤에 얘기하겠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은 누가 하냐면 세상과의 연결이나 사회와의 연결이 없이 홀로 고립되어 있다가 자기처럼 고립되어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둘은 딱 그 사람밖에 없어. 아무도 없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지구와 멸망해도 상관없어. 둘만 좋으면 돼. 이게 무슨 진짜 사랑이겠습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은 절대 아니죠. 그리고 동반 자살을 한다는 것은요. 연인들에게 공적인 목표가 없다는 걸 의미하죠. 없었다. 이 사람들에겐 둘이서만 잘 지내는 것이 목표일 뿐 공적인 목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다 조금 불경한 사례도 들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외적과의 싸움을 하는 도중에 아내분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동반 자살했으면 어떻게 평가할 거냐 너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할 거냐. 사랑이라고 평가할 수 없죠. 그렇죠. 왜? 이순신 장군은 아내를 정말 사랑했더라도 백성들도 사랑했잖아요. 못 죽어요. 그리고 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사랑한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려고 했던 일이 있고 꿈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계승 뭐 네, 정신까지 이어서 하고 싶은 마음 이어서 하고 싶죠. 네. 그 사람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고 싶고 그 사람이 사랑한 세상을 내가 더 사랑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열사분들 이제 가족분들이 예, 예. 다시 투사가 되는 경우가 네. 많잖아요. 네. 전태희 열사 어머님도 그렇고 그런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같이 죽는 사랑은 철없는 그 어린이들의 사랑일 수도 있고 로미오 줄리엣이 병적인 사랑일 수도 있고 병적인 사랑일 수도 있고 아주 건강하지는 않다고 봐야 됩니다. 자 언니 이제 첫눈에 반한 썰 짧게 잘 지내니? 셋 다 아니에요? 네, 아, 셋 중에서는 다 아닌가 봐. 아, 그 가까운 제가 첫눈에 없어요? 반했던 건 착각이었던 거. 착각인 거. 착각인 걸로. 아이고 언니 알고 보니 다른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들었던 걸로. 한번 오늘 밤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오래 했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아,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들 메일로 받고 있으니까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성어리게 두 선생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